다음으로는 학생들이 전남대학교 입학 전형에 대해서 자주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남대학교는 수시 모집에서 총 두 번의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의 세 개 조합에 따라 각각 1회씩 지원이 가능하며 같은 모집 단위에 지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과 농어촌 전형에 각각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농어촌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 2회 지원하는 것이 되어 불가능합니다. 농어촌 전형을 지원하실 경우 지역인재 전형이나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만 나머지 1회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역인재 전형의 지원 자격은 광주, 전남, 전북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 3년 전과정을 이수한 학생입니다. 학생 및 학부모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호남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에서 3년 전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면 지역인재 전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남대학교는 입과 학생들이 인문계열에 해당하는 모집 단위로 교차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저희 대학은 수시 모집에서 교과 성적을 반영할 때 우리 대학의 인문계열에 해당하는 모집 단위에서는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의 모든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도덕 교과목만 추출하여 학생부 성적을 계산하기 때문에 교차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문대학의 모집 단위에서는 제2외국어와 한문 교과목도 학생부 성적에 반영합니다. 반대로 문과 학생이 우리 대학의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 교차 지원하는 경우도 역시 가능합니다.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서는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의 모든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교과목만 추출하여 학생부 성적을 반영하기 때문에 교차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남대학교의 자연 1계열에 해당하는 공과대학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학과 유형을 응시하셔야 합니다. 공과대학 이외에도 의예과, 수의예과 등 안내된 수학과 유형 필수응시 지정 모집 단위는 반드시 수학과 유형을 응시하고 지원하셔야 합니다. 수시교과 전형의 일반 면접은 인성개발 역량과 전공 잠재 능력 분야에 대해 모집 단위의 전공교수 3인과 학생 1인이 10분 동안 면접을 진행합니다. 그동안 면접에서 제시되었던 예시 질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시교과 전형의 지역인재 전형 면접은 인성개발 역량과 전공 잠재 능력, 지역인재평가에 대해서 모집 단위의 전공교수 3인과 학생 1인이 10분 동안 면접을 진행합니다. 지역인재평가에 대해 생소할 수 있으나 저희 대학은 그동안 일반 면접에서 다양하게 이 부분에 대해 점검해왔습니다. 2017학년도부터는 평가 항목의 일부분으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면접에서 제시되었던 지역인재평가에 대한 질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시종합면접은 본인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서류평가한 입학사정관 3인이 학업수행 역량과 인성 역량 부분에 대해 지원자 1인과 20분 동안 진행합니다. 학업수행 역량과 인성 역량 부분에 대한 기존의 면접 질문들은 위의 예시와 같습니다. 학생부 교과 면접과 질문의 유형이 거의 비슷하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자세한 부분까지 면접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남대학교에서는 정시 모집에서 가군, 남군에서 각각 한 개 모집 단위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치의학 전문대학원 학석사 통합 과정의 경우 정시 모집 가군이므로 정시 나군의 다른 모집단이 한 곳을 더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정시 모집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탐구 영역에서 반드시 두 과목을 응시하셔야 합니다. 인문대학의 모집단위에 지원하는 지원자도 제2외국어 한문을 응시하더라도 탐구 영역 두 과목을 반드시 응시하셔야 합니다. 다만 제2외국어와 한문의 성적이 탐구 영역 한 과목의 성적보다 더 높을 경우 탐구 영역 한 과목으로 인정하여 평균 점수 반영 과목으로 인정해드립니다. 간호학과는 자연 2계열에 해당하는 모집 단위로 수학, 가, 나 유형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학, 가 유형에 응시한 학생이 간호학과를 비롯한 자연 2계열에 지원할 경우 본인의 수학 가 점수에 20%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수학 가 유형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자연 2계열에 해당하는 모집 단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남대학교에 입학 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수능한국사를 포함한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종합전형에 지원하는 학생이라도 반드시 수능한국사를 포함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실 많은 학생들이 저희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전남대학교에서는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 원클릭 서비스라는 입시 관련 종합정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클릭 서비스에서는 입학 전형부터 모집 요강 등 입학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진로 진학과 관련된 우리 대학의 다양한 컨텐츠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3개년의 입시 정보도 모두 공개하고 있으니 본인의 진로 적성도 탐색해보고 이와 연관된 모집 단위의 성적까지 확인해서 전남대학교에 지원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유익한 홈페이지입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남대학교의 2017학년도 입학 전형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저희 전남대학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2017년도에 전남대학교 입학생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